이때 128kg 시절이죠? 어, 좀 들어갔네, 진짜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탐방 오늘의 이슈 진행할게요. 아이유 무당설? 대표님이 가요계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이유 회사의 옛날 그 대표분이 처음 이 엔터테이너 쪽에 처음 일하는 분이었는데 다 신인이고 기존 가수를 데리고 시작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점을 보러 갔대. 무당한테 물어봤대. 우리 회사 잘 되겠냐? 국민 가수가 나온다 그랬대. 근데 국민 가수가 되는 순간 이사를 가야 된다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걔가 잘 되는 순간 그 터를 떠나라고. 그래서 이제 얘가 좋은 날로 엄청 빵 뜨고 스케줄을 막 하다가 회사에 왔는데 다짜고짜 다 짐을 싸고 있더라고. 뭐야, 우리 회사 오늘 이사해? 그랬더니 이사해. 언제 결정되는데? 지금. 그 대표님 그냥 짐 싸래. 와, 로엔 엔터테인먼트 대표. 아, 로엔 엔터테인먼트 대표면은 처음에 아이유도 신인이었고 일을 처음 시작하는 상태였었구나. 와, 좋은 날 빵 뜨자마자 허겁지겁 짐 쌌다고. 대박이다. 와, 놀랍게도 이사한 것은 하늘이 도운 운이었다.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이사하고 한 달 후에 그곳에서 큰 산사태가 일어났다. 기존의 회사 건물을 아예 쓸어버릴 정도의 큰 산사태였다고. 건물 지하에 녹음실이 있었는데 만약에 당시 사람이 있었다면 흙이 지하에 전부 차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여기 무당분 누구야? 와, 이분 유튜브 하면 대박나지 않을까? 무당분들 유튜브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노래하는 코트, 신점, 미래, 무당 이거 나오더라고. 노래하는 코트의 미래, 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저 딱 날아가고 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제가 드린 사진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이 사람이 과거에 살아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과거에 잘 살았다고는 말이 안 나와요. 좀 자수성가 했다는 사주거든요. 지금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도 뭐 쓰기도 해보고 가져보고 소유도 해봤던 사람인데 그냥 지금 제 입에서는 쓰레기? 그냥 봉투에 못 넣는 그런 악질 같은 사람.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다 모르고 자기 이용할 줄 알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게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나요? 눈동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얼굴 턱에도 그렇고요. 욕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 남자를 만나면은 거부해, 싫어해, 별로. 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들.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를 상당히 좋아해. 그리고 과시를 많이 해. 내가 있는데도 과시, 없어도 과시. 이 사람은 좀 외투리형이라서 지 잘난 맛을 사는 사람인데
돈을 만지다 보니까 돈이 우스운 거야. 내가 돈을 벌면 또 돈 생기겠지. 이런 거를 되새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문 닫아야죠. 위험 비록 믿지 말고 그냥 못생겼다 해. 더 크게 부서를 만들거나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래 이분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를 기만했다. 잘못된 투자를 했다. 근데 이 악재 말고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악재들이 이어서 올 수 있지. 하나가 터지면 주주주 터진다고. 이거는 시작의 일부분이고 두 개, 세 개, 네 개 앞으로도 쭉 터질 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복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사람이 너무 멀리 왔어. 잘하려고 해도 안 믿어. 그럼 회생 불가능해요? 회생 불가. 아,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 처음 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냉정해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으면 자기가 잘했어야지. 이분한테 뭐 조언이나 해주시는 말씀이 없을까요? 더 이상 사고치면 안 되죠.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것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우리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럴수록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은 말을 아끼고 이 사람 또한도 자숙하셔야 돼요. 바다가 치고 다시 올라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라갔던 게 있는데 하늘 못 가려요. 손가락으로 잘못한 거를요. 잘 되려고 하면 또 옛날 게 또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할 수 없는 사람. 해봤기 때문에. 올라가본 사람이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해봤기 때문에 아마 밑에서 미쳐 죽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분의 방송을 어렸을 때 좀 많이 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잘 됐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요. 더 이상 물어보실 거 없고요. 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도록 네. 사형 선고를 내리시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예. 아 근데 굉장히 좀 선배나 한 대표라 큐.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시네. 자, 이렇게 저 무당분들도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 눈물 날라 그러지 잠깐만. 아, 고소가 아니라, 아, 뭘 고소를 해? 예, 뭐 고소. 다음 쓰레기 중에 종량제 쓰레기라네. 이 영상도 봤는데 이 영상은 조금 좀 저 더 길고 지루해서 뭔 내용이냐면은 반반이래. 50%래. 잘 자기가 정말 그 정신 차리면은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고 정신 안 차리고 또 똑같이 살면은 또 한 번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요. 아 존나 씁쓸하네. 괜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래요. 예, 그 아이유 무당설 이거는 진짜 대박이긴 하다. 한 달 뒤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건물 자체를 쓸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연예계 쪽에서는 잘 안 풀리거나 그럴 때 이름 밖으로도 많이 가고 무당분들 많이 찾아간대. 신기 있는 무당. 이건 근데 진짜 끼워 맞춘 게 아니지 않을까? 네 회사에서 국민 가수 한 명 나온다. 잘 되자마자 바로 이사해. 이거는 미래를 봤다는 거야. 존나 용한 거지. 팩트야. 그리고 나 그 바이크 타고 부산 갈 때도 누나가 그랬잖아. 꿈이 내가 너 가기 전에 솔직히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안 가면 안 되냐? 계속 그랬었어. 나 누나랑 그 통화할 때 그것도 저 녹음된 것도 내가 갔다 왔고 다시 들어봤는데 좀 소름 돋더라고.
누나랑 통화도 녹음한다고. 오도 광고 갖다 팔고 자전거나 타자. 에이 그게 아니라 저기 뭐야 그 갤럭시 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요. 예. 이거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정리하기 나중에 되게 귀찮아요. 예. 그런데 뭔가 약속 같은 거 리마인더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약간 제 스스로 정신 차리기도 좋아요. 예, 한 입 갖고 두 말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리딸용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개청자들한테 전화와가지고 장난 전화와가지고 막 저랑 티키타카 할 때 방송 소재로 써야지 나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씨 오늘 장난 전화 때문에 잠 못 잤어 아씨 족같네 이러면서 이제 슬슬 썰 풀면서 들려주는 거지. 그것도 재밌어요 한 번씩 하면. 일상이 소재야. 아. 장난 전화 깔 거 없냐고? 최근에는 없어요. 내가 다 그냥 차단 걸어놔가지고.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충 새끼들. 야 이런 게 좀 쳐내. 어. 근데 KF94 150원이면 핫딜 아니야? 아 요즘 다 싸요? 어. 넘어가고 저세상 차간주행 1000cc 바이크 형의 오토카를 구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길 올려주라고 걔 어디가? 한길 올리냐고. 이 빨리 간 게 아닙니다. 예, 실제 이 저속도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와. 아니 뭐 예, 빨리 예, 이승하고 거리 두기 하고 싶은 그 마음 이해하고 해 좀. 저는 저렇게 미친놈처럼 안 다닙니다. 아 그냥 있길래 본 거야. 근데 이전에는 내가 바이크 안 탈 때는 이렇게 다니는 사람 보고 야 씨발 미친 새끼네 야 저러다 사고 나잖아? 자연사야 자연사 남한테 피해나 주지 말지 뭐 하는 거냐? 양아치 같은 새끼 에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바이크를 타는 입장으로서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별다른 코멘트를 안 달 뿐이지. 예. 아 전 저렇게 못 다녀요. 바이크가 너무 커갖고 현재 난리난 생리한 여자가 시비 걸어 남자 중요 부위 잠깐만 샀다고 하니까 최종학력 피자 스크린이라는 소리 듣고 뺨맞았는데 그 너무 재미없어요. 그 지금 방금 치신 그 방금 했던 그 별풍선 전자녀가 너무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웃대 같은 거 아세요? 예 엄마가 최종학력 피자 스크린이야 그 친구? 윤지연 씨발 아 참 재밌어. 네. 현재 난리난 좀 민망하죠. 예. 네. 아 근데 진짜 저도 웃어줄 수가 없을 정도의 드립이에요. 저 웬만하면 요즘 다 수용하거든요. 방송 안 봐도 왕따 당하겠다. 예? 넌 코형 방송 안 봐도 왕따 당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콧바귀들은 다 숨기고 방송 보는데 방송을 보기 때문에 내 방송 보기 때문에 왕따인데 안 봐도 왕따다. 그래요. 예. 봅시다. 현재 난리난 생리한 여자가 시비 걸어서 남자 중요 부위 때림 vs 이에 빡친 남자 여자의 그거 때림 논란. 뭔 말이야? 평소에 대회 나갈 만큼 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킥복싱을 하고 있는데 여자애랑 다툼이 있었는데 찜찜해서 써볼게요. 가을 터는 건지 머리랑 몸 구석구석 다 아파서 그런 건지 우울감이 좀 쉬게 와갖고 대학 내 친구랑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나누고 있었는데 뒤에서 아는 여자애가 아 오늘 배 아프고 기분도 안 좋은데 떠들지 말고 좀 닥쳐라. 아니 평소엔 네 친구들이랑 아무 말 대잔치 엄청 하더만 오늘 네 배 아프다고 떠들지 말라는 건 무슨 아니야? 화장실 가던가 아직 시간 많이 남아서 교수님 안 오신다. 그 배가 아닌데 지랄이지? 씨발놈아 넌 신우니가?
더 이상 말싸움하기 싫어서 1차 말싸움 끝내고 친구 폰으로 같이 유튜브 요리 영상 보고 있었는데 한 3분 봤나? 뒤에서 누군가가 내 뒤통수 후리길래 뒤돌아봤는데 걔가 있길래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게 난리 났다고 지금? 여자가 남자의 그곳을 가격했다. 빡친 남자가 여자 그곳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거 팔콘 펀치 갈겼다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콜린 퍼렐. 아, 킹스맨 봤어요? 킹스맨 3? 존나 재미없어. 보지 마세요. 콜린 퍼렐 안 나와요. 콜린 퍼스 맞다. 콜린 퍼렐이 헷갈렸다. 콜린 퍼스. 아, 2보다 더 노잼이야. 1, 2는 그나마 볼만하거든? 1이 제일 재밌고 2는 그래도 킹스맨 같은 느낌에 딱 들어. 근데 3는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 볼드모트 역할 맡았던 사람 이름 뭐 누구였지? 그분이 나오는데 너무 재미없어. 존나 재미야. 2는 그래도 그나마 볼만했다고 내 말은. 톰 히들스턴이 뭔 아니 그 몰라? 볼드모트 역할 맡았던 사람? 톰 히들스턴은 저거잖아. 로키잖아 인마. 너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 랄프 파인즈. 그래 톰 히들스턴은 저거잖아. 뭐든 보지 마세요. 존노잼입니다. 예, 킹스맨 끝났어. 숙녀가 다 된 기묘한 이야기 여주구나. 기묘한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다며? 나 왜 남들이 다 재밌게 봤다고 했던 거는 진짜 한 2화까지인가 인내심 가지고 보다가 존나 유치해 이러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그걸 참고 보면 존나 재밌다더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었던 건 나는 브레이킹 배드밖에 없었어.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라 그랬는데 재밌어요? 진짜? 정말 재밌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본눈 삽니다. 네 뇌 갖고 싶다. 약간 이런 표현이 진짜 정말 인생 드라마, 인생 미드, 인생 영화 이런 뜻이거든? 최고의 극찬. 안 본눈 삽니다. 그 정도야? 그 정도는 아님. 그냥 유명한 것뿐임. 그럼 안 봐. 프리즌 브레이크도 재밌지. 프리즌 브레이크도 진짜 나도 다 봤어요. 프리즌 브레이크 다 봤고 그랬어요. 좀 브레이킹 배드가 최고였던 것 같아. 다음 이대남들이 페미니즘을 하는 이유. 요즘 이대남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막 세대 간의 그 갈라치기까지도 심해져가지고 정말 망조가 들었나 나라가. 이대남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려드릴까요? 그냥 나라 돌아가는데 관심도 없고 온통 불만 불평만 가득하고 그냥 거북유방단이라 그러더만. 거북유방단이 뭐냐면은 요즘 20대 남자들이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거북목에다가 이렇게 여유증이 생겨가지고 남성 여유증이 엄청 유행이래. 그래가지고 롤만 맨날 하고 그냥 그런 느낌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거북유방단이라고. 이대남 불평불만만 많고 페미 빽 이것만 하고 그런 거 보고 이대남들이라고 하더라고. 저예요? 그래요?
아무튼 이대남들에게 물어본 남자인데 왜 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강남역 여성혐오살인사건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여태까지 알지 못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연웅,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 근데 이분들 한편으로는 나는 좀 얼굴을 까고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용기가 있네요. 제가 아는 페미하는 남자들 중에서 제일 좀 멋진 분이랄까? 난 그분은 이분 같아요. 예, 손날좌. 반갑습니다. 예, 손날좌. 이분. 지금 이분 근황이 궁금해, 진짜. 근황 월드컵에서 이분 좀 달아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드는 거야. 이분이 얼마나 멋있었냐면 제가 카페에다가도 글을 올렸어요. 예. 각도 야무지죠? 이거 제 손이에요. 제 방이잖아요. 나였냐고? 굉장히 좀 임팩트 있었던 분이죠. 아무튼 그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사고로 잃었는데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의 구성원이었는데 제 정체성이 사회에서 차별받았던 영역들에 대해서도 페미니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트랜스젠더 남성이고 그렇지만 저와 같은 페미니스트 트랜스 남성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나왔어요. 사실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병신같은 표현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쓰잖아요.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표현. 그런 말들을 네가 했었지 않았나? 그랬으니까 더더욱 이제부터 나에 대해서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데 선생님도 페미예요? 네가 생각하는 페미는 뭔데? 요즘은 페미니즘, 성평등 이거 수업을 하는구나. 야, 그거는 봤어. 그 베리나님 영상 나오면서 그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에 대해 갖고 그거 영상 틀어주면서 그 교육하는 그런 장면은 봤었는데 뭐 중학생들이 내 방송 지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교육을 받나 보네. 길다. 넘어가죠. 약혐 둘이 먹다 가버리는 인도 길거리 음식. 얘는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자꾸. 새로 고침했더니 다시 인도식 과일 세척. 야, 씨발. 겐지스 강이야? 인도식 소금 보관법. 이야. 인도식 아이스크림 제조. 와, 그냥 얼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 알아? 해외에 이제 여행 간 사람들, 인도 여행을 가면은 장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걸린대. 근데 현지인들은
되게 면역력이 좋대요. 뭔가 좀 위생적으로 안 좋은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좀 있다 보면은 면역력이 증가하나? 그러니까 몸이 적응돼갖고 그지? 와, 씨. 위생장갑을 왜 안 끼는 거지? 왜지? 미쳐버리겠다 진짜. 와, 나 비 약한데 인도 가면 뒤질 듯. 근데 다 먹네 이렇게 해서. 설거지. 와, 씨발. 코로나도 수많은 인도 못 들타가 결국 강력하게 진화해서 인도 사람들 존나 많이 죽은. 그 코로나 안 걸리려고 인도 사람들 그 소똥물에다가 그 반신욕하고 그것까지 봤거든. 빡세다 인도. 중국의 게임 중독 치료소. 중국의 한 PC방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옆에 수북히 쌓인 담배 꽁초와 음식물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게임을 하다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학생들도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게임을 무려 60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던 17살 중국 소년이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서 10만 명당 게임 중독자 인구는 한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행동 교정 치료가 유행이다. 치료법이 어딜 보내는구나. 야, 이거는 중국 남부 후난성 웨이양에 게임 중독 치료 학교가 있대. 장성 약 500명의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군복 입히네. 야,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군대식 삶을 살게 된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와는 100%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 저도 좀 창피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금연 치료센터로 보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선배들이랑 해가지고 담배 피는 애들 싹 다 잡아다가 보냈어. 그래가지고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안 피다가 피니까 담배 맛이 더 좋더라고. 그래서 더 피게 됐거든요. 예. 안 하다가 저기서 이렇게 저 건강하게 딱 이렇게 훈련 받고 집에서 또 앉아가지고 게임할 때 그게 또 오히려 좋거든요. 예. 난 이게 아닌 것 같아. 하지 말라면 더 하게 되는 게 그게 인간 심리가 아닌가. 새벽 6시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일과가 시작됩니다. 신속하게 침상을 정돈하고 정렬하고 주름 하나 없도록 각을 맞추고 영하 20도 날씨에 찬물로 샤워하고 양치하고. 야, 10살부터 19살까지 군대식 재식훈련. 나는 너희들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줄 선생이다. 주면 주는 대로 처먹고 때리면 때린 대로 맞는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 새끼들 동작 봐라. 엎드려 뻗쳐. 하나의 정신 둘에 차리자. 하나, 정신을 차리자. 여성이라고 어리다고 예의는 없다. 교관은 모두 특수부대 전역자 출신.
우리 중대는 학교에서 가장 형편없는 중대입니다. 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임 중독에 빠져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는 어린 학생은 두 그릇을 비울 만큼 식성이 좋아졌다고. 그때는 배도 안 고파서 거의 먹질 않았는데요, 지금 매일 밥을 먹지 않은 배가 많이 고파요. 입소 4개월째? 부모가 그럼 아예 그냥 사실상 손 놔버린 거 아니야? 4개월은 좀 너무 빡세지 않아? 아니, 게임 끊으려고 4개월까지? 어, 너무 너무 빡센데? 이 남학생은 게임을 못하게 하자 세 번이나 집에 불을 켜. 아, 씨발. 게임 못하겠다고 집에 불 찔러버린 새끼는 처음 보네. 미친 새끼 아니고. 어, 얘는 진짜 좀 가둬놔야겠다. 이건 가야지, 이거는. 집에다 불을 찔러. 갈만하네. 어. 이제야 이해가 되네. 역시 짱돌이니 클래스 고수. 어떻게 잡혀오게 됐나요? 갑자기 밤에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사기에 관련됐다고 말하면서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에이, 제가 사기당한 거지 뭐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언제 불 지를까 생각 중입니다. 라이터 있으세요? 학교 전체가 창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 탈출을 시도하기 때문에 완전 감옥이네. 간혹 이렇게 자해를 하거나 자살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와메. 감금 구타 전기 충격 치료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집이 그리워요. 꼭 달라져서 부모님이 저를 이곳에 빨리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식 합숙치료소 성업적인 이유는 85%가 완치돼버리니까. 야, 얘네들한테는 생존의 문제겠네. 에, 부모도 못 말리고 학교도 손 못 대는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소년원도 아니고 감옥은 더더욱 아니에요.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죽거나 착해지거나 해요. 그러나 서구에서는 청소년 인권 문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5%가 사망할 정도면은 노래 1만 봐도 오줌 지리겠네요. 어. 말씀 좀 심하시네, 여러분들. 예. 네. 죽거나 착해지거나 같은 거 아니냐? 예? 무슨 소리세요? 전 모르겠어요. 수영장에 흑인 아이들이 있다고 신고한 백인 여성. 야, 흑인 애들이 있다고. 잠깐만요, 제가 맞춰보죠. 수영장에서 애들 놀고 있다고 신고한 거 맞습니까? 제가 했어요. 씨발 닥쳐! 흑인 아이들이 당신을 괴롭힌 건 아니잖아. 아가씨, 도대체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 걔들 지금 물에 빠졌다고요? 아, 예, 잠깐만요. 아, 씨발. 아, 인종차별인 줄 알았는데, 씨.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더 오버한 것 같은데? 맞지? 매스컴 탈라고. 존나 웃기네. 5초 뒤에 이해하는 사진. 이게 뭐? 이게 뭔데? 가운데? 뭐가 가운데?
뭐가? 그 목 사이에 얼굴 있잖아요. 이게? 누구야? 누군데? 뒤에 사람이 있는 거야? 좀 가운데라도 다리만 보질 말고 얼굴 쪽을 봐라 새똑돼지년아. 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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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게요, 풀게요. 라이프야, 풀어줘. 비오의 문득이랑 같은 노래 같다. 비오의 문득이 뭔 노래인지 몰라서 넘기겠습니다. 맞아, 로스트아크 대박 쳤던데요? 로스트아크... 그 트위치에서 드랍? 드랍 막냐 랄프야? 네? 드랍? 드랍이 뭐예요? 드랍 드랍 트위치 뭐 드랍이라 그러던데? 아 무슨 드랍 그 템 주는 거 있어요. 어 네. 로스트아크 하다가 DC를 접고 호칭에 충격받은 서양 스트리머. 지금 스팀에서 하고 있지? 동시 접속자가 120만 명인가 있었다던데? 최고는 130만이고 너도 로아 하잖아. 아 접었어? 나는 왜 남들이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걸 왜 나는 즐기질 못하지? 지금 동접자 몇 명인지 봐볼게요. 나 로아에다가 70만원인가 현질하고 했는데 정말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아갖고 다시 팔았어. 팔았는데 한 30만원인가 돌려받고. 예. 너무 복잡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템 레벨 뭘 각인을 뭘 맞춰야 되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아 뭐 이렇게 할 것도 많고 뭔가 어거지로 숙제해야 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 로아를 까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할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국위선양하고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강선 그분께서 정말 예 그 RPG 게임 하면서 이렇게 다른 게임 개발자들이랑 다르게 소통 잘하고 이런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로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복잡하긴 한데 특정 레이드 구간 가면 재밌다고. 제가 발탄까지인가 잡아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발탄 하는데 욕 존나 처먹었어요. 왜 각인까지 다 쳐맞추고 와가지고 왜 자꾸 쳐 뒤지냐고. 예, 무섭더라고요 사람들 말하는 게. 할 거 다 했네. 했는데 사실 거의 쩔받았죠 애들한테. 흐미가 시작해보라고 해서 한 건데 예 결국은 접었습니다. 지금 로아 동접자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요. 몇 명이나 하려나? 그래서 좀 죽지 않았을까? 욕도 많이 먹고 할 것도 많고 먼 섬에 가가지고 뭘 모아야 되고 모아캔가 그거 개새끼 잡아가지고 뭘 올려야 되고 아우 징그럽더라고 게임이. 그냥 보자 지금 스팀 동접자 순위. 오우 야 90만 명이 하고 있다고? 그룹을 제꼈다고? 미쳤다 여러분.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이긴 해. 우기대디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배그가 최고 기록일 거야 아마. 140만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로아가 2위인가? 역대급 2위인가? 그런다던데? 오늘 노래 안 부를 거예요. 죄송해요, 하몽님. 네, 하옹님.
야, 그룹이 항상 그 1위였거든요. 불변의 1위였는데. 별풍 줄게요. 대단하네. 좀 이따 컨텐츠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하옥님? 지금 컨텐츠 중이라서. 예, 네, 거의 새벽 한 3시쯤 돼야 될 듯. 예. 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인 것 같네요. 로스트 아크 지금 113만 RPG 게임에 목마른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어. 대단하네. 하옥아, 풍갑질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아, 그렇게 하지 마요. 저분이 몇 개 쏘실지 모르잖아요. 저한테는 참 감사한 분인데 그러지 마세요. 예?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댓글이 왜 이렇게 개이 소리가 많아? 아, 아니에요. 하옥님 감사. 아니요,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댓글에 왜 이렇게 게이 소리가 많아? 여기서 게이가 뭘 말하는 거야? 게이는 DC 이용자 말하는 거임. 그 말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DC에서는 우리 모두 게이야. 한국인들이 이렇게 열려있다니 좋은 일이네. 서로 게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게이는 게이게이라고 부름. 아니 이거 너무 복잡한 거 같은데? 아, 여기 게이게이 친구들 많아. 열려있었어. 말끝마다 게이 쓰는 거 익숙해서 해줘서 몰랐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니까 존나 이상해 보이긴 하네. 게이가 뭔 뜻이냐면 게시판 이용자의 줄임말이에요. 어, 코트 게이야. 저도 나락 갔을 때 댓글에 그런 거 달리더라고요. 보통 80%는 야 개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너 언젠간 걸릴 줄 알았다, 너 날아가면 가자,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진짜 실망이다, 구독 취소합니다, 이런 거였는데 한 10%에서 20% 정도는 측은하게 그냥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코트 게이야 점점점. 예, 아이고 코트 게이야. 예. 어, 근데 로스트아크 개쩐다. 6월에 또 국내 상륙할 미국 인기 버거 또 런칭을 하나요? 슈퍼 두퍼. 슈퍼 두퍼. 얼마 전에 고든 램지 버거가 나와가지고 그거 가격 진짜 뭐 없던데. 예, 고든 램지 내 기준에 얼마냐면은 고든 램지 버거 이거 오픈했을 때 얼마 전이었거든요. 이름을 고든 램지 아예 달고 나와요. 아, 맛있게 생겼죠. 물론 맛있게 생겼어요. 오, 야 퀄리티 훌륭한데 가격 보고 그런 말이 나올까요? 25만 천 원이 뭐야? 버거를 이렇게 먹는다? 어, 난 좀 그치,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가격 아닌가요? 물론 뭐 이거저거 많이 시키긴 했다만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가격인 것 같아. 난 버거는 이렇게까지 해서 먹고 싶지는 않다는 느낌. 가격 이게 지금 저 표거든요. 이게 메뉴표거든요. 메뉴를 보면 버거 단품 하나에 33,000원이야. 하하. 따로따로 또 다 시켜야 돼. 샐러드 21,000원. 헬파이어 치킨 샐러드 21,000원. 프라이즈가 그거죠. 어니언링 11,000원. 와, 감자튀김 9,000원. 10,000원, 19,000원. 와. 죽을 때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맛은 있어 보이긴 한다. 어,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무튼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나오는 런칭되는 버거가 슈퍼 두퍼라는 버거래요. 예,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담당하는 BHC 그룹은 슈퍼 두퍼 1호 매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어, 그래요.
나는 노브랜드 버거가 참 맛있던데. 노브랜드 버거 먹어봤어요? 존나 싸. 근데 맛있어. 먹을만해. 근데 콜라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맥콜보다 맛없어. 노브랜드. 아, 편의점 버거 수준이라고요? 아, 약간 햄버거도 좀 그런 게 있나 보다. 약간 평양냉면 마냥 진짜 맛을 아는 사람들은 좀 먹는 그런 게 뭐 따로 있나 보네. 거기에도 그쪽 나름의 어떤 그게 세 개가 있나 봐요. 다음. 10년 전 PC방 소음 대표 게임 갑. 파워캐 옛날에 많이 했지. 게이트 오브 바빌론, 코노아 샘풍, 리건, 데카이. 랄프 하나만 해줘. 예? 하나만 해줘. 뭐 있죠? 하나만 해줘. 가둔 하류엔사. 이 새끼 잘하네. 랄프가 파워캐 고수였대요. 예, 진짜 많이 했대요. 저는 좆밥이라서 솔직히 여기서 좀 중간에서 이렇게 놀다가 사냥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 스킬만 쓰고 다니고 물약 정도만 빠는데 얘는 뭐 다 쓰고 다녔지 너. 예. 그 뭐 수리검이랑 도깨비 뭐, 감투. 도깨비 감투. 기폭찰 수리검. 기폭찰 수리검. 해루석. 해루석. 예. 그 아이템을 쓸 줄 아는 애들이 파워캐 진짜 잘하는 거거든. 어. 잘하네. 다음. 레전드 배우 둘의 오늘자 유튜브 라이브. 누구야? 몰라. 나루토, 사스케, 시구리, 라생반. 음식점 계란 후라이의 비밀. 아! 존나 통수 맞은 것 같다. 나 지금 냉동 계란 후라이를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주는 거였어? 그래서 이 모양으로 왔던 계란 후라이들은 그렇게 맛들이 없었던 거야? 씨. 와. 백반집이나 이제 김치찌개나 우리가 가끔씩 그냥 그런 한식 먹고 싶을 때 배달 시키잖아. 그러면은 리뷰 약속에다가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저는 음료수는 별로 안 시켜요. 음료수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계란 후라이가 항상 있거든요, 거기에. 와, 물론 공짜로 받은 거긴 하지만은 진짜 좀 통수 맞은 기분이네. 냉동 계란 후라이. 심지어 팬에 구워주는 것도 아니고 렌즈에 돌려서 좀. 나 이거 처음 알았어. 미쳤다. 야, 이거를 리뷰 약속으로 줬던 거야? 존나 빡치네. 와. 어, 진짜 몰랐어. 900g. 난 여태 한솥 해피박스에 계란 후라이가 가게에서 하는 건 줄 알았다는. 그럼 결국은 햄버거 안에 들어갔던 그 계란 후라이 추가해서 넣고 이런 것도 다 냉동 계란 후라이 갖다가 넣었던 거야? 와. 그건 아니야? 아니, 딱 이 모양이던데? 야, 햄버거 모양 딱 그대로 돼 있네? 이러면서 맛있게 먹었는데. 야,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냉동 계란 지단도 있네. 근데 이건 되게 비싸다. 아, 700g 10봉에 86,000원이면은 700g 8,600원이면 그렇게 안 비싸네. 7kg. 어, 7kg. 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요즘 김밥집에서는 직접 계란 지단 만드는 것도 있지만 냉동 계란 지단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함. 근데 계란 후라이도 냉동해서 판다니. 아. 너무 충격적이네.
아이 씹새끼 얘는 왜 자꾸 이 짤을 왜 맛있게 처먹었으면서 왜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 네 배가 충격적이야. 아니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 아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너? 아 이건 진짜 충격적이긴 하네요. 예. 비응신. 다음. 이제 나 그냥 음료수만 챙겨 먹을래. 저 계란 후라이 이제 안 먹을래. 마음 팍 상해버렸어. 다음. 보정 속옷의 위험. 이 정도면 거의 무럭 난 거 아니야? 과대 광고 같은데? 종양 아니야? 그러니까 종양 아니야, 종양? 이게 가능하다고? 아 요즘 과대 광고 너무 많아가지고 믿지를 못하겠어. 컨텐츠로 입어보라고? 알아서 남자 보정 속옷 있으면 나중에 유튜브 컨텐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거야 나는 아마. 들어가질 않을걸?